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안녕.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테디 선수 먼저 소감 말씀해 주시죠. 스프링 오랜만에 나와서 2대0으로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스. 네, 커즈 선수도 스프링 첫 출전에 POG 타시게 되셨는데요.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경기했는데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조금 약간 담백하게 네. 네,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T1이 좀 연패가 있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또 그 오늘 경기를 이기는 과정에서 뭐 코칭 스태프나 팀 내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 두 선수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뭐 이런 주문 같은 게 있었는지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테디 선수 혹시 있었을까요? 그런 게? 딱히 감독님의 주문 같은 건 없었는데 그냥 잘하고 와라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바텀 잘 빼라. 네. 아, 잘해서 이기자. 네. 커즈 선수도 네. 부담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 경기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부담감을 떨쳐내려고 계속 평정심을 좀 유지하면서 경기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뭐 이건 공통된 질문이라고 할까? 이제 어느 팀이든 사실 예전에 같은 팀에 한솥밥을 먹었던 선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레오랑 에포트 선수. 듀오를 적으로 만나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나요, 테디 선수? 벌써 웃고 계신데. 아, 레오랑 에포트랑 원래 같은 팀이었는데 두 팀으로 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 때 제가 나와서 이게 또 경기를 또 이겨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억지로 참는 네.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승부에서 이겼으면 즐거운 건 당연한 네.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POG를 받으셨던 자야로 진짜 뭐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셨습니다. DPM도 1000을 넘겼고 요새 원딜이 막 이렇게 다 존재감이 돋보이는 경기가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특히 막 바텀에서 그 상대가 막 텔 타고 왔는데 탈리아 뒤늦게 합류하고 카이팅하면서 이겼던 교전 기억나세요? 거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와 이게 테디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이거 우리 이길 수 있어? 이게 상황이 보였었나요? 테디 선수? 일단 상황이 자세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바텀에서 싸웠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탈리아가 네. 뒤늦게 합류하면서 근데 각이 좀 좋았던 것 같아서 충분히 저 플래시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서 그냥 좀 천천히 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다 같이 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커즈 선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막 뛰어갈 수밖에 없었을 건데 뭐 본인은 어떤 이야기 팀원들에게 주셨었어요? 일단 되게 결단력 있게 플레이해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뛰어가면서 이제 좀 거리 유지하면서 저 기다리는 쪽으로 카이팅 해달라고 했어요. 과감하게 맞받아치는 네. 판단을 했던 게 결국 주요. 제가 그 장면을 돌려보고 있었는데 커즈 선수가 살짝 삼거리에서 멈칫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혹시 팀원이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나요? 아, 아니요. 그때 이제 궁각을 어떻게 볼까. 아니, 그때 잠시 어떤 챔피언이 안 보여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나 했는데 다리에 있길래 다시 뛰어갔어요. 네네네. 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네, 선수들의 얘기를 여기서 저희가 들어봐야 네.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경기에 이제 테디 선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탐켄치라는 챔피언이 나왔고 저는 이제 니코픽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사실 탐켄치를 봤을 때 할 수 있는 챔피언이 너무 많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니코를 선택하게 네. 된 계기나 아니면 그런 콜이 어땠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일단 칼리스타 나온 거는 칼리스타가 나오기 이쁜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자신도 있어서 그냥 했고 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켄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석이가 뭐로 패지 뭐로 패지 약간 고민하다가 니코를 패면 막간하게 패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길래 니코 픽한 것 같아요. 아, 탐켄치를 상대로 니코가 좋은 네, 패다. 네. 네, 그런 거죠. 네, 좋은 포장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커즈 선수 그 이게 보이스가 들렸는데 천천히 하면 내가 캐리할게 해서 우리가 다 우와 막 이랬었거든요. 우디르가 평소에 좀 자신 있는 픽이셨나요? 모든 챔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자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좀 많이 펄 먹어가지고 제가 팀원들 좀 마음을 안정적이게 해주고 싶어서 캐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예전 옛날에 경기에서도 멘탈 코치님한테 배웠었거든요. 아, 그런 게 도움이 된다. 네, 제가 캐리 해줘보다는 캐리 할 게가 더 도움이 된다 하길래 제가 할 수 있다 했죠.
오, 오, 저도 이런 멘탈 관리법 네. 좀 배워야겠네요. 테디 선수 든든했나요? 그 얘기 듣고 딱? 우디르 가 캐리한다는 멘트 어떤가요? 너무... 제가 상대가 원딜이면 우디르가 탱크 키고 달려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아주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네. 그렇죠. 우디르의 무서움을. 네. 근데 초반에 그렇게 또 오브젝트 중심으로 잘 굴렸던 것 치고는 뭐 약간 좀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한타도 한타였지만 아무래도 상대가 막 판테온, 탄켄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전맵을 다 봐주는 것도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직접 저 상대 조합을 플레이를 했던 입장에서 커즈 선수는 좀 어떠셨나요? 일단 창동이가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은 이겼지만 창동이한테 아까 고생했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잘해줬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저 다음엔 판테온에서 갱가 줘야죠. 이런 거 좋네요. 확실히 네. 커즈 선수가 이렇게 이제 연차가 쌓였던 게 그쵸? 느껴지는 게 네. 제가 같이 했을 때랑 좀 다르네요. 그때는 약간 형들 캐리해줘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확실히 듬직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모든 선수들이 되게 든든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상대는 아프리카 프릭스와의 경기입니다. 연승을 향한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테디 선수. 일단 이번 경기를 2대0으로 이겼는데 다음 경기에도 제가 나오면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2대0 만들 수 있도록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팬분들이 기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커즈 선수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엘림이랑 오너랑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원은 여기... 모두 하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테디 선수, 커즈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